와, 진짜. 와, 벚꽃 진짜 이쁘다. 야. 봉브르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산에서 잠깐 약수터 물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개미지옥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자, 개미지옥은 바로 명주잠자리 유충이잖아요. 그게 땅속에서 살아요. 잠자리 유충은 보통 물속에 사는데, 명주잠자리 유충은 땅속에서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 명주잠자리 애벌레, 바로 개미지옥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보통은 이 시기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개체들이 좀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작고요. 한두 달 정도 있으면 개체들이 큰게 나오는데, 얼마나 큰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산에는 이제 개미지옥이 숨어 있습니다. 자, 어떤 곳에 숨어 있냐? 이런 약간 비탈길이나 약간 모래, 고운 흙들이 있는 곳에서 숨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채집을 하려면 우리 산보다는 좀 모래나 자갈이 많은, 고운 모래나 흙이 많은 강가 근처가 제일 적합하긴 한데, 자, 오늘은 산에 왔으니까 그냥 산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쪽엔 낙엽이 워낙 많고 고운 모래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동. 이동. 우와. 오, 여기 개미 짱 많아요. 오, 와, 이 친구들 개미지옥에 주면은 와, 포식하겠네요. 와, 여기 안에 나무 속 안에 개미가 엄청 많네. 살짝 한번 나무 껍질 살짝 뜯어봅시다. 으아, 오, 와, 이거 개미 무슨 개미지? 그나마 여기가 개미지옥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입니다. 자, 약간 절벽이 이렇게 있고. 비스듬히 있는데 접근하기도 좋고, 근데 뭐야, 이게 왜 이게 쓰레기가 이렇게 있냐? 와, 거의 이거는 거의 80년 90년대 쓰던 약간 라디오 같은 느낌? 오, 이거 테이프, 오, 테이프도 들어있어. 오, 고대 유물 발견인가? 오, 오, 테이프다. 여러분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테이프를 쓰긴 썼거든요. 와, 근데 테이프가 있네. 개미 지옥부터 잡읍시다. 자, 오, 여기 고운 모래가 있어. 오, 역시. 자, 여러분들, 이런 고운 모래가 이렇게 있어줘야 개미 지옥이 조금 살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런 흙들이 있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와, 여러분들. 와, 드디어 찾았어요. 지금 안 보이죠? 자, 여기 우선은 여기 조그만 거, 여기에. 여기 앞에 이게 조그만 게 바로 개미지옥이고요. 와, 그다음 저기 안에도 큰거 하나 있어요. 자, 저기 안에 보이시죠? 저 화살표로 가리킨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도 하나 있는데, 와, 우선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앞에 쬐깐한 거 있잖아요. 이 쬐깐한 거부터 잡아볼게요. 와. 이거를 깊숙하게 손으로 넣어서 이렇게 덜어내야 돼요. 와, 설마 얘인가? 와, 얘 너무 조그만데? 와, 얘는 카메라 아래 안 잡히겠다. 우선 잡았는데 안 보여요. 자, 우선에 통에 넣어놓을게요. 아, 진짜 찾기 힘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굴을 세 개나 발견식이나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한 번에 잡아야 돼. 놓치면 안 돼. 야, 잡아야 돼. 자, 잘 찾아봅시다. 자, 어디 갔지? 아, 와, 열심히 찾았는데 놓쳤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 동그라미. 저기 안에 이제 개미지옥이 있는데 저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건 잡을 수 있겠지?
근데 색깔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설마 이것도 놓치나요? 와, 이거는 구멍이 꽤 컸는데. 어허, 여건가? 아닌데? 어허, 놓쳐. 와, 이 기중하게 찾은 걸 이거 또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쬐깐한 친구 한 마리 잡았고, 다른 데로 한번 이동해봐야겠네요. 잡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이게 지금 제 실제 눈으로도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잡았다. 와, 얘가 그래도 제일 크네. 와, 그래도 여태 잡은 것 중에서는 제일 큰데, 역시 안 보이죠 여러분. 우선 넣어두겠습니다. 킵. 자, 그리고 여기도 진짜 조그만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빼볼게요. 와, 이거는 손이 안 들어가. 와, 너무 조그만가? 저 어디 갔니? 또 숨었니? 야, 어디 갔니? 돌멩이랑 헷갈리잖니? 방금 봤는데. 야, 그래도 잡긴 잡았어요. 지금 무려 3마리를 잡았는데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 자, 그래서 더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찾는 거 족족 다 사이즈가 좀 작아요. 어허, 그래도 여기도 있다. 여기 보시면요,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살짝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거 보이세요? 그게 바로 개미지옥입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작죠? 되게 작아가지고 또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잡아볼게요. 야, 나와봐. 뭐야 이거? 와씨, 뭐야 이거? 징그러운 거 나왔어. 개미지옥은 안 나고 이상하게 나왔어요. 아, 자, 여러분 이번에는 좀 큰 거 찾았어요. 자, 여기 바로 여기 보이죠 여러분? 자, 저게 바로 개미족인데 이번에는 땅 파기 굉장히 좋은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놓치지 않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짜잔, 잡아보자. 자, 어딨니? 자, 여러분, 제가 진짜 열심히 잡다가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뽑긴 했는데요, 저기 여기 보시면 여기 그나마 큰 친구 여기 한 마리 있고요. 자, 한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친구,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어디 갔지? 제일 작은 친구, 이렇게 해서 총 3마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확대를 너무 많이 해서 화질이 좀 안 좋을 거예요. 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사육하냐면은 이렇게 작은 모래 입자를 갖고 있는 모래가 있습니다. 이 모래에 세팅을 이렇게 한 마리씩 해주면요, 여러분들 사육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이를 뭘 줘야 될까 하실 텐데요, 먹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극소밀웜이나 피네드 아니면 흔적날개 초파리 같은 작은 곤충부터 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한번 모래에 한번 한 마리씩 넣어볼게요. 자, 우선은 촬영이 가장 쉬운 제일 큰 지금 개미귀신 한 마리 넣었는데요. 자, 한번 파고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3마리를 다 옮겼는데요, 아마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쏙쏙쏙쏙 파고 들어가서 아마 집을 만들 겁니다. 오,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들어간다. 으쌰, 으쌰, 들어가네요. 자, 이왕 작은 개체들을 잡은 겸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번 사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옆에 작은 친구들도 슬슬 파고 들어가려고 엉덩이 힘을 주고 있어요. 허허. 오, 벌써 한 마리가 벌써 들어갔고요. 다른 친구들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 친구들 여기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하루 정도 뒀다가 한번 먹이 주고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이것도 나중에 천천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